1위는 어디가요? 인기가요. 생방송 SBS 인기가요. 자유로운 영혼이 된 오늘의 민나현, 어디로든 떠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어떤 컴백 무대로든 떠날 수 있죠. 우선 보랏빛밤으로 고고 하면 선미씨만의 예술적 감수성에 흠뻑 빠지실 수 있고요. 네, 마마무 화사씨를 만나면 상처받은 모든 영혼을 치유하는 신비함의 힘을 느낄 수 있답니다. 비비드한 AB6IX의 컬러풀한 세상에서 누구나 흥에 겨울 수 있으니 물들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천둥보다 강한 용기가 필요하신가요? 베리베리의 강력한 무대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민은요, 이진혁 씨의 난장판에 가면 해결 끝. 이렇게 개성 만점 컴백 월드를 여행하다 보면 대단한 포스를 내뿜는 이분들을 만나게 되죠. 네, 블랙핑크 그리고 세븐틴까지 이번 주 역시 월드 클래스급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단 한 곳도 거를 수 없으니 몸 가볍게 하시고 출발해보자고요. 그 전에 이번 주 1위 후보 먼저 확인해야죠. 바로 보여주세요. 인기가 선정 투표는 아래 보이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이렇게 마구마구 태그하고 싶은 뉴 걸그룹이 등장했죠. 강찬 매력 위클리의 데뷔 무대를 빨리 만나보고 싶으니까 빨리 태그해볼까요? Yes, sir. 카리스마 넘치는 서더의 컴백 무대도 잊지 마시고요. Yes, sir. 그럼 문시윤 씨부터 뮤직 스타트. 새로운 매력으로 돌아온 두 팀을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스페이스 후야.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살루. 안녕하세요, 에비식스입니다. 네, 또 이번엔 어떤 새로운 매력을 장착했는지 베리베리부터 들어볼까요, 동원 씨? 네, 다채로운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강렬하고 성숙한 매력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네, AB6IX는 누가 봐도 선명한 레드핏이 특징인가봐요. 네, 레드핏도 있지만 다양한 컬러감을 느끼실 수 있는 새 앨범 비비드로 돌아왔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각자의 색이 돋보이는 신곡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상대방에게 이 마음에 대해 답을 달라는 심정을 담은 곡이고요. 중독성 강한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이번 저희 타이틀곡 썬더는요, 밀려오는 불안감에 주저할 때 너와 내가 만나 용기 있게 맞서고 우리가 되어 함께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네, 뭔가 강렬하게 이끌리는데요. 쉴 새 없이 달리는 썬더에서 이 부분 꼭 집중해주세요 하는 게 있다면요? 저희는 모든 부분이 포인트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또 다크해진 컨셉만큼 퍼포먼스도 더 파워풀해졌는데요. 멤버들 다 같이 보여드릴까요? 네. 네. We like a thunder.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답을 줘. 무대 힌트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무대 포인트는 저희 무대에서 보실 수 있는 멤버들 간의 케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과는 확 달라진 청량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희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둘, 셋! 팀의 컴백 무대 도대체 언제인가요? 답을 주세요. 네, 곧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 베리베리도 번개처럼 달려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귀엽게 뽀짝뽀짝거려서 저절로 우쭈쭈하게 되는 크래피티 전에 김수찬 씨의 신나는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 기분을 업 시켜줄 컴백 무대들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파랗게 파랗게 기분을 파랗게 물들일 우주 씨와 파란 바다에 휘몰아치는 폭풍우처럼 강렬하디 강렬한 베리베리의 썬더가 드디어 공개되잖아요. 근데 그거 혹시 아세요? 다음 주에는 또 특별한 혼성 그룹의 뉴 무대가 단독 공개된다는 거. 와, 오직 인가에서만 볼 수 있다는 그 혼성 그룹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여름 바다가 생각이 나고요. 기분이 업 되는 스페셜한 썸머 한정판 스테이지 Coming soon! 자, 그럼 얼른 우주씨와 베리베리를 불러볼까요? 뮤직 스타트! 올 여름에 책임질 최고의 솔로 두 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두 분의 컴백을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듣는 재미는 물론 보는 재미까지 확실히 보여주신다고요? 네, 이번 신곡 보랏빛밤은요, 해질녘 밤하늘에서 영감을 받은 곡이고요. 네, 청량하고 몽환적인 곡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마리아라는 곡은 네가 길을 쓰고 살지 않아도 넌 충분히 이미 아름답다라는 아주 멋진 곡입니다. 와, 역시 넘버원 퍼포먼스 퀸들을 모셨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하사씨 먼저 신곡 포인트 부분 보여주세요. 네, 마리아의 핵심 포인트를 보여주는 구간인데요. 뭐하러 아중바중해 이미 아름다운데. 다음은 선미씨. 네, 준비되셨나요? 그럼요. 네, 네. 저는 최면춤이에요. 네. 최면춤. 네. 나나나나나 보랏빛 밤. 포인트를 보니까 더 빨리 보고 싶은데요.
잠시 후 컴백 무대에서 더 딥한 보랏빛 밤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저 역시 더 인상적인 마리아 컴백 무대를 보여드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그럼 자신의 색이 강한 이번 컴백팀 먼저 만나볼까요? 드디어 AB6IX에게 답을 줄 때가 됐죠. 네, 다채로운 AB6IX의 컴백 스테이지와 신인의림 퍼포먼스 스트레이 키즈를 먼저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이번 판에 정말 엄청난 분들이 출격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원하고 원하던 무대들이 줄을 서 있다고요. 이거 정말 욱시 커메로 진행 계속됩니다. 진압할 진, 빛날혁, 이진혁씨가 이번 판을 완전 뒤집으러 왔습니다. 그야말로 인기가요가 난장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 역시 심장소리를 요동치게 만들 위키미키의 굿바이 무대도 있다는 거. 이거 완전 원하고 원하던 라인업 맞습니다. 맞고요. 마지막으로 온리 원 골든차일드의 금빛 칼군무도 놓치지 마세요. 뮤직 스타트! 이어서 7월 첫째 주 인기가요 차트 10위부터 4위까지 알아볼까요? 나은씨 이거 누가 전해달라는데요? 아 참 진짜 이놈의 인기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여기 쪽지도 있는데요? 뭐요? 꽃잎들아! 꽃잎들아! 흩날려라! 꽃잎들아! 춤추어라! 춤추어라! 날 위해 춤추어라! 아, 누가 보냈는지 알아버렸어요. 절벽 위에 핀 꽃처럼 애절한 아름다움 엠플라잉의 플라워 판타지 초대장이네요. 맞아요. 아니 근데 이 가시꽃은 누가 보낸 거지? 가시꽃이라면 이분이 떠오르는데요.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해준다는. 위로해준다는? 아... 사 마리아. 맞은 것 같아요. 마마무 화자씨가 현생 모두 있게 하는 인상적인 컴백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초대장까지 받았으면 빨리 만나러 가야죠. 뮤직 스타트! 이게 밤에도 제법 덥잖아요. 여름밤은 사람을 감성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불합빛 하늘만 봐도 간질간질한 것이. 민혁씨 아까 신홍성하던 시 감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군요. 제가 그래 보이나요? 네. 좀 많이요. 그럴 때는 아예 감성에 푹 빠지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마침 또 사랑에 빠진 설렘 가득한 선미씨의 보랏빛 밤이 펼쳐지잖아요. 네, 보랏빛 밤만 있는 건 아니죠. 이분들과 함께라면 열대야 따위 시원하게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오늘도 시원하게 Right. 세븐틴의 청춘 감성 가득한 도시의 밤이 시작되는군요. 거기에 플러스 답답함이 걸랑 다 앗아가는 무대 장인 블랙핑크 역시 인가가 폭발할 정도로 열정의 밤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은 아직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너무 행복하네요. 네, 그럼 다들 기다릴 테니 1위 후보 두 팀과 선미씨의 컴백 무대까지 뮤직 스타트! 생방송 SBS 인기가요 7월 첫째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차트 음원 점수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네, 블랙핑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희 너무너무 멋진 곡 써주고 정말 섬세한 거 하나까지 다 챙겨주신 우리 테디 오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멋진 뮤직비디오 찍어주신 서현진 감독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항상 너무 예쁘게 꾸며주시는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스태프분들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뒤에서 항상 곡을 수행해주시는 우리 매니저 오빠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블링크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희 앞으로 더 멋있는 블랙핑크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다음 주 일요일에도 어디 가요? 같이 인기가요. 모두 안녕. 바닥을 뚫고저 지하까지 꽃자락 잡겠다고 저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다시 캄캄한 네 꽃에 light up the sky 네 두 눈을 보면 kiss you bye 시컷 비웃어라 꼴조니까 이젠 너희 하나 둘 셋 How you like that?
SBS